서울에서 동남쪽으로 360km 떨어진 곳에 티옹주가 있습니다. 티옹주에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 많습니다.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불국사. 석조 미술의 극치를 이룬 석굴암.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 신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 박물관. 우리나라 범종의 대표작 에밀레종. 그리고 지금의 영빈관 구실을 했던 안압지가 있습니다. 서력 기원전 57년에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일어나 북쪽의 고구려, 서쪽의 백제와 함께 삼국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7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므로써 삼국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나라의 경사 때 잔치를 베풀고 국빈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무왕 14년인 서기 674년 2월 대궐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여러가지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하는데 이때 판 못이 안압지라고 합니다. 오랜 풍상을 겪는 동안 대궐이었던 임해전은 폐허가 돼 그 모습을 알 길이 없지만은 다행히도 안압지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발굴 전 안압지의 둘레는 800m였으며 석축은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못에 가득 담겼던 물을 빼고 연못 주위를 따라 발굴을 하는 동안 다듬은 돌로 가지런히 쌓은 호환 석축이 드러나는 한편 금동 삼전불, 금동 가위, 그리고 신라 목선 같은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압지 총 면적은 약 19,000평방미터인데 먼저 호환선을 따라가면서 발굴 계행을 넣어 호환석 탐색 작업을 했습니다. 호환 축대가 완전히 드러난 동남편 구석에는 여기저기 자연석이 둥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축대 주변에 배치했던 돌들이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축은 가로 30, 세로 20, 길이 40cm쯤 되는 화강암을 거친 다듬으로 잘라 약간 경사지게 쌓았으며 축대 밑에는 지름이 50cm쯤 되는 둥근 돌을 30에서 90cm 간격으로 놓아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발굴 도중 대궐이 들어섰던 서편 석축 바닥에서 암막새와 수막새 기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붕에 이어졌던 대로 원래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서편의 석축 아래서 녹유칠을 한 귀면 하나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장수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잡귀를 막는다는 뜻으로 지붕의 끝에 세웠던 이 장수면 기와의 웃음은 그야말로 삼국통일의 기상을 한눈에 직감할 수 있는 통쾌하고 힘찬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입안에서 밖으로 수염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염이 아니라 동물이 힘을 쓸 때에 입과 코에서 나오는 연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 양식은 무열왕릉 거북상과 이 장수기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라 통일 직후의 특이한 표현 양식입니다. 서편에 있는 다른 대궐토 장대성 밑에는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수막새 기와와 보상화 문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실측 후에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발굴 도중 들어올린 유물은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서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막새기와에 새겨진 갖가지 무늬를 보면은 임해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궐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기도 가지가지요, 무늬도 가지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생기에 넘친 힘을 가졌으면서도 화려한 것이 특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조를 그린 특수 막새기와, 지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침이, 특수 암막새기와, 지금은 볼 수 없는 통막새기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와 조각들. 보상화로 장식된 꽃무늬를 가운데 놓고 네 귀에는 보상화 당초를 새기고 모서리에는 당초 사이사이에 쌍사슴을 새긴 화문전 무늬 벽돌입니다. 벽이나 바닥에 깔았던 벽돌 무늬가 이렇게 화려할 때 그 궁궐은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또 거기에 계셨던 왕이나 궁녀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아했을까? 그리고 단청과 그림들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을까? 이 벽돌과 무늬를 보고 있느라면 옛날 임해전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립니다. 이것은 무늬벽돌 옆에 새겼던 명문 글씨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조로 2년 3월 3일에 이 벽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울로 의봉 4년 개토라고 새긴 기와장이 안압지에서 또한 발견됐습니다. 의봉 4년이나 조로 2년은 모두 당나라 연호인데 의봉 4년은 서기 679년인 문무왕 19년이 되는 해이고 조로 2년은 6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즉, 임해전은 통일 승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679년에서 680년 사이에 세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록입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안압지 서편 대궐토 석축 바닥면에서는 와당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목편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평교대, 부연, 첨차, 소로 같은 목조 건물의 부재들이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조 건물을 자세히 보면은 소로와 첨차 같은 것이 어떻게 쓰였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서 발견된 무늬 벽돌입니다. 여기에 새겨 있는 건축물은 신라 시대의 건축 구조를 알려주는 유일한 것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입니다. 1975년 4월 11일 대궐터였던 서편 중앙부 석축바닥에서 금동가위 한 개가 나왔습니다.
손잡이 양쪽에는 장식으로 꾸민 돌기가 있으며 짧은 날 부분에는 2cm 정도의 원형 테두리가 붙어 있고 손잡이와 날의 테두리면은 선각의 당초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형식의 가위가 일본의 정창원에도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1975년 4월 22일 안압지 동편 호안을 발굴하던 중 바로 그 석축 밑에서 금동 삼전불 하나와 금동보살 좌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삼전불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불상이 나왔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비에 넘치는 호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드러내는 것은 보살 좌상입니다. 삼전불은 연회다자 위에 주전 좌성을 두고 좌우에 협치보살 입장을 배치했으며 두광은 당초문, 광배는 인동당초문으로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가운데 자리한 열의 좌상은 양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설법을 할 때의 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양쪽의 협치보살은 주전을 향해서 약간 몸을 틀어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서기 610년에 일본에 건너간 담증이 호류지 벽에 이 같은 벽화를 그렸다 하는데 이 벽화에 설법하는 부처님의 모습과 호류지 금당에 있는 판불에 새겨있는 설법하는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협치보살의 설법을 듣는 모습은 안압지에서 나온 금동 삼전불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1975년 11월 22일 안압지 서편 석축 아래 갯벌에서 목편 와당과 함께 두 개의 열의 입상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 다 2단의 8여평 대좌 위에 서서 설법하는 열애상인데 그중 하나는 머리에 육개와 나발이 선명하고 복스러운 얼굴에 실눈으로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머리에 육개는 있으나 소발이고 온매무새는 양어깨를 덮었으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각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불감입니다. 불감이란 일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셨던 작은 불당과 불상을 말합니다. 이 작은 화불들은 모두 이 같은 불감에 붙였던 장식품으로 안압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압지 서편에서 이 자그마한 금동열의 좌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좌상은 다른 본존불의 광배에 붙였던 화불로서 양손을 덮어내린 온매무새가 특이합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이 불국정토로 섬기던 남산의 옥룡암 바위의 석불에서 이 같은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임혜전이 들어섰던 자리라 생각되는 서편 건물지에는 호환 석축과 함께 많은 장대석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장대석은 굉장한 대궐이 이곳에 들어섰으리라는 것을 한눈에 짐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장대석 밑에 유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목도로서 이 장대석을 운반했습니다. 물에 불쑥 나오게 기단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던 이 같은 건물 자리는 모두 다섯 군데나 됩니다. 건물지는 모두 서편에 있었는데 석축은 거칠게 다듬은 화강암으로 직선과 직각 2단으로 쌓았으며 축대 밑은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돌을 놓아 축대를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회랑을 따라 바닥에 깔았던 벽돌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서편 중심부의 건물 자리입니다. 말끔하게 쌓아 올린 장대석도 장대석이지만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장대석과 장대석을 단단히 엮기 위해서 돌에 홈을 파고 장대석 사이를 무쇠로 연결한 이음쇠입니다. 1975년 4월 16일 안압지 동편 임혜정 부근 호안석축 밑바닥 흙을 제거하던 중에 나무로 만든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뒤집혀 있었으며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세 개의 통나무를 합쳐서 안을 파낸 이 배의 길이는 5.9m, 폭은 1.5m, 높이는 80cm였습니다. 나무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에 목선을 연못 밖으로 옮겼습니다. 작업 도중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세토막의 큰 통나무를 자그마한 사각의 빗장 두 개로 조립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개의 빗장은 참나무인데 비해 선체의 통나무는 소나무라는 사실도 주목됩니다. 배를 안전하게 박물관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해체했습니다. 분해된 선체의 일부입니다. 선체의 앞과 뒤 두 곳에 홈을 만들어 빗장을 끼웠는데 가운데 나무 홈은 마치 대문의 빗장거리를 연상케 합니다. 분해해서 박물관으로 옮긴 배는 다시 원형대로 복원해서 연구 보존을 위한 과학적 처리를 했습니다. 1975년 12월 3일 안압지 동편에서 호안석 노출 작업을 하던 중 금동재 용두 장식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코와 딱 벌린 입, 앞부분이 돌기 돼 뒤로 향하고 있는 머리 위의 뿔, 그리고 턱수염과 콧수염은 신라인의 뛰어난 솜씨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황 장식, 사자형 문고리, 난간 이음쇠, 그리고 발걸이, 시루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이 풍로는 토기 유물 중에서 으뜸가는 것입니다. 짐승 모양을 조각한 벼루, 그리고 14면체의 주사위, 각 면에는 자음자창, 스스로 마시고 노래 부른다, 이미 청가, 마음대로 노래를 청한다와 같은 여러 가지 놀이를 지시하는 글이 새겨 있습니다. 1975년 10월 24일, 발굴 작업이 한창일 때 안압지 부편 중심부에 배수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못의 물을 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배수로는 화강암으로 잘 다듬어져 곡선을 이루며 뚝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며, 뚝 안쪽 배수로 중간쯤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수문은 사각의 통나무에 다시 원형의 구멍을 뚫어 나무로 막았다 열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로의 위치로 보아 안압지의 물은 북촌의 물을 황룡사 앞으로 흐르게 하여 끌어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로에 이어 안압지 동편 북쪽에서 배를 맸던 선착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발굴 전 이 부분은 완전히 흙으로 덮여 있어 축대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선착장 입구는 굴곡이지게 만들고 중심부에는 마치 물속의 섬처럼 석축을 쌓았으며 돌 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압지 동편 중심부 호안석 노출 작업 모습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안압지가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생겼다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전설이 나온 근거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호안 석축이 드러남에 따라 움푹 들어간 호안과 불쑥 나온 반도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발굴 후에 나타난 토층을 자세히 보면 그 주위가 뚝이었는지 아니면 건물이 들어섰던 자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이 많은 토층이 건물 자리입니다. 이 토층으로 미루어 보면 안압지 현재의 수면은 당초보다 160cm쯤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자리였던 안압지 서편을 비롯한 여러 곳의 토층을 조사해 본 결과, 안압지는 인공적으로 축조한 것으로서 두어 번 보수했거나 개조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굴이 끝난 부분은 노출된 상태 그대로 실측을 해서 도면에 옮겼습니다. 용머리가 나온 반대편인 서편 건물자리 석축 바닥에서 납석으로 만든 사자상이 나왔습니다. 이 사자상은 앉아있는 야생 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딱 벌린 입과 부리부리한 눈, 찡그린 코, 뒤로 젖힌 양귀, 탁 내민 앞가슴.
그리고 몸뚱이 전체에 양각된 털. 이 같은 모습은 당시의 조각솜씨가 비상했던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굴 도중 드러낸 유물을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와당 전류가 3,593점, 불상 같은 금속류가 536점, 목선 건축 부재와 같은 목기류가 880점, 그리고 벼루 풍로 같은 토기류가 390점이나 됩니다. 이로써 1975년 3월 25일부터 1976년 2월 25일에 이르기까지 1년간에 걸쳐 경주 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안압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800m로 알고 있던 못의 둘레가 1057m임을 알게 됐으며 작은 섬이 하나 더 있고 서편 호안을 따라 건물이 있었으며 서편 호안이 직선임에 비해 동편 호안은 한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굴곡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안을 따라 수면과 맞닿는 위치에 자연석을 배치해서 아름답게 꾸몄으며 모툴레에는 중국의 무산 12봉을 본따서 쌓았다는 산봉우리들이 크고 작고 멀고 가깝게 리듬을 그리면서 솟아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 한 봉우리는 육지의 반, 물의 반 걸친 자리에 솟아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못 안으로 이끌어 섬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처럼 평면은 입체로 바뀌고 단조로움은 변하여 다양한 환상을 일으켜서 물속에 산들이 갇혀있고 산봉우리들이 물에 갇혀있듯이 굽이굽이 물굽이와 시비봉우리가 서로 희롱하는 가운데 신라의 꿈을 담은 바다, 안압지가 펼쳐집니다. 이 못은 둘레 1057m밖에 안 되는 작은 못이나 바다의 넓음을 지니고 있는 신비한 못입니다. 물에 떠있는 섬들과 복잡한 곡선으로 못물 한 모퉁이는 숨어버리는 까닭에 못과 어디서나 못물을 한눈으로 다 볼 수 없음은 바다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없음과 같으니 이곳에 지었던 전각 이름도 바다에 임해 있는 전각이라 하여 임해전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추춧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임해전의 원래 모습과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다행히 건물 주위로 물을 흐르게 해서 정결하고 시원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던 돌 홈에 복잡한 구조가 남아있어 임해전은 크고 작은 여러 전각들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의 전각이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에는 이끼 낀 심산 계곡의 산돌을, 못가에는 파도에 씻긴 바닷빛 붉은 돌을 각각 배치해서 깊은 산과 바닷가 돌을 구별하여 나타낸 것은 슬기로운 방법이요. 건물 자리에 연하여 바닷가 돌을 조화 있게 배치해서 동화 속에 나오는 용궁을 표현함은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놓은 돌들이 조금도 인공적인 흔적이 없이 저절로 있었던 것처럼 배치한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조상들의 평화스러운 기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안압지는 임해전의 정원의 판못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정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못일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묘한 솜씨로 만든 정원 예술의 대표작입니다. 49대 헌강왕이 신라의 태평성세를 찬양하여 신하들과 밤새워 태평곡을 듣던 것도 임해전 안압지요. 56대 경순왕이 적의 나라 왕건을 모셔놓고 눈물로 나라의 비운을 호소한 것도 또한 임해전 안압지라. 한없는 웃음과 한없는 눈물이 풀섬마다 맺혀있는 이곳 임해전 안압지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가장 소중한 사적입니다.